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감동이 있었는데요. 정말 주님의 교회에 대한 마음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 참 사랑하는 말씀이면서도 교회에 대한 제 생각과 믿음을 완전히 바꿔낸 말씀이에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이 땅에 진정한 소망이다, 그리고 교회가 이 어두운 시대에 참된 빛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제가 감히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의 입술로 또 마음으로 아멘 하시고 그렇습니다 대답하셨다면, 여러분 그 믿음이 정말 불같이 여러분 가슴에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간절히 기도한 것이, 혹 여러분 가운데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믿고 계신 분, 교회를 생각하면 감격이나 감사보다 마음에 어려움이 계신 분들, 오늘 그런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시대의 진정한 소망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와 멀지 않은 이웃교회가 있어요.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그 교회가 항상 크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꼭대기에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그 현수막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어요.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그 슬로건이 항상 거기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다. 근데 제가 그 현수막 문구를 볼 때마다, 그렇지, 정말 그렇지, 그렇게 동의되고 고백이 되어지기보다 참 부끄럽지만 그 문구를 읽는 것이 참 힘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현수막을 못 본 척 그냥 지나치고 싶었던 때도 있었어요.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되기보다는 낙심을 주는 교회가 아닐까,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되기보다는 세상 가운데 본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 성도님의 어머님의 장례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3일 동안에 교회 주간 장례를 섬겼는데 영적으로 참 괴로운 장례였어요. 이 성도님을 제외하고는 그 성도님의 형제님과 그 형제 일가족 전체가 다 신천지 신도였던 것입니다. 어머님이 기독교 세례를 받으셨다는 이유로 이 성도님이 그 신천지 형제 가족들을 다 만류하고 기독교 장례로 치르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하셨어요. 3일 동안의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저도 얼마나 참 영적인 부담과 눌림이 있던지요.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이 신천지에 빠진 이유를 아주 우연히 전해 듣게 됐어요. 그리고 가슴이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원래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대요.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고 가진 모든 것을 다 교회에 헌금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열심과 열정이 있는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일어난 정말 어떤 불미스러운 어려운 문제 때문에 마음에 큰 시험이 들게 된 겁니다.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신천지 신도가 된 거예요. 일가족 전체를 다 전도했습니다. 그 성도가 신천지 신도가 되고 온 가족 전체를 신천지에 빠지게 한 것 정말 안타깝고 잘못된 일이죠. 그러나 교회가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게 한 그 일에 대해서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교회 안에 일어나는 어렵고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선한목자교회에 오시는 많은 성도님들 중에 이전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교회를 옮겨오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저각각 그 동기와 이유가 다 다르세요. 그런데 많은 이유 중에 전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교회를 오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에 대해서 큰 상처를 받았어요. 너무나 큰 어려움을 받았어요.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가슴 아픈 얘기들이 많아요. 교회에 대해서 상처를 받았다, 실망했다. 여러분,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자기가 교회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이러이러한 교회가 좋은 교회지, 교회라면 이렇게 해야지, 목회자라면, 성도라면 이렇게 해야지. 저마다 교회에 대한 생각과 믿음을 다 다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물어보면 아마 여러분 여러 가지 대답을 하실 거예요. 어떤 분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죠. 뭐 어떤 분은 목사님 말씀이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죠. 어떤 분은 교회 학교 프로그램이 아주 잘 시스템이 갖춰진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닐까요? 뭐 혹은 어떤 분은 해외 선교 사역을 왕성하게 하고 교회 재정을 이렇게 허투루 쓰지 않고 정말 영혼 살리고 선교하는데 그 재정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 거죠.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들과 교회에 대한 그 교회론이 다 다르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어느 날 이 본문 말씀을 읽다가 정신이 번뜩 들었어요. 예수님이 꿈꾸시고 바라시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망하시고 예수님이 갈망하시는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새 번역으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교회를 계획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교회를 세우신 분도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세워지기를 갈망하고 꿈꾸는 교회가 어떤 교회래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세상 그 어떤 권세, 심지어 죽음의 권세, 지옥의 권세일지라도 벌벌 떠는 교회,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고 싶으신 교회래요. 제가 그 예수님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 교회에 대한 생각을 깨닫고 나니까 제가 얼마나 부끄럽던지, 제가 바라고 소망하는 교회의 그 교회에 대한 생각과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의 그 수준의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그저 내가 바라는 교회, 내가 소망하는 좋은 교회, 주님이 갈망하시는 교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교회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감히 대적하지 못하는 강력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말씀도 예수님이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대? 나를 누구라고 그렇게 말하더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아,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예수님, 어떤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라고 하던데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정말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하던데요.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여기니? 그랬더니 제자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들고 대답을 하죠. 오늘 본문에 정말 명대답을 하잖아요. 자, 1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대답을 너무 기뻐하시고 엄청 칭찬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여기서 말하는 반석,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는데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반석은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성도들이 어떤 곳에서도 어디에서나 예수는 주님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이 세우고자 하는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일이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이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라 고백하여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라는 말은요, 이스라엘을 당시 다스리고 통치하던 로마 황제에게만 붙여질 수 있는 칭호입니다. 로마 황제만에게만 주라는 호칭을 붙이라. 그것이 로마의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한 부류만 그 명령을 거부하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을 끝까지 지키겠다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을 피해서, 핍박을 피해서 카타콤으로 들어간 거예요. 땅굴을 파고 지하 삶을 시작한 거예요. 한마디 때문에 예수님은 주시다, 그 고백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붙잡힌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박해를 당하고 공개 처형을 당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것도 엄청난 공격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아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메시아란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언에 나타나실 그 메시아에게 붙는 칭호가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아니, 멀쩡하게 생긴 그냥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 예수라는 사람에게 아니, 저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그 호칭을 써?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 분노가 들끓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여러분, 무슨 죄목입니까? 신성모독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인 주제에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에게 신성을 모독하게 했다라는 그 모욕죄를 씌워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안팎으로 너무나 큰 부담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초대교회 시대, 예수님 시대의 이 고백은 죽음을 각오하고 드리는 고백인 거예요. 내 생명을 담보로 하고 드리는 고백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순교자적인 성도의 신앙의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요한복음 9장 22절에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했다.
어떤 핍박, 어떤 모욕, 어떤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믿음을 지킨 거예요. 지난주 수요 예배에서 말씀을 전해주시기도 했습니다. 파라과이의 임동수 선교사님, 여러 해 전에 수요 예배 오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 중에 제 가슴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이제 파라과이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처음 예수를 믿어서 세례받는 사람들에게 선교사님이 딱 한 가지를 질문하신대요. 그것이 무슨 질문이냐면, 당신은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를 위하여 생명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대답에 이 세례받을 성도님이 선뜻 대답하지 못하면, 뭔가 눈빛이 흔들리거나 머뭇머뭇거리면, 성도님 죄송합니다, 아직 세례받을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례가 1년이 유보된다는 거예요. 그 척박한 파라과이 땅에 아직도 교회가 개척되고 100개가 넘는 교회가 개척되고, 그리고 아직도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왜 그렇게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 선교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순교자와 같은 그 신앙의 가곡 위에 세워진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는, 목사님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도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근데 너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믿음의 실패와 절망을 경험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제가 사는 일주일의 세상은 너무나 척박합니다. 그저 오늘 이 주일에 예배당에 한 시간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그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믿음으로 살아보려 했지만, 말씀대로 살아보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됐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너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여러분, 앞서 반석의 의미는 성도들의 정말 순전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반석이라는 의미는 먼저는요, 베드로 자신을 지칭하는 의미이기도 했어요. 이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베드로야, 네 이름이 반석이지. 내가 네 이름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울 거야. 베드로, 너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내가 반드시 세울 거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연약하고 실패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그 당시에 베드로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코웃음을 쳤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향적으로는 굉장히 다혈질적이죠. 일단은요, 말하고 저지르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실수가 많습니다. 뒷수습은 다 다른 사람의 몫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엄청난 칭찬을 받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될 십자가 사건을 미리 말씀해 주세요. 내가 곧 십자가를 칠 것이, 고난을 당해야 될 것이. 그때 베드로가 이 칭찬받은 기분을 하나 살려서 또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십자가를 지십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십니까?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네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구나.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에서 한순간에 사탄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연약함이에요. 가장 큰 실패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요. 그리고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죠. 심지어 그 이름을 저주합니다. 나는 그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셨을 때 이런 실패자가 또 어디 있어요? 실패자 중에 실패자가 베드로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베드로의 연약함과 실패를 모르셨을까요? 아니면 그 베드로의 그 모습을 잊으셔서 오늘 내가 너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울 거야 실수로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다 아셨어요. 베드로의 연약함을, 그의 실패를, 자기를 버리고 부인할 것을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발을 닦아주셨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인 성찬을 나누셨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부르신 그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의 연약함과 실패가 있지만 그가 장차 위대한 전도자가 될 것을 주님은 꿈꾸시고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성령으로 변화받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죠. 그가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가 마지막 순교할 때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겠습니까?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주시오. 담대한 순교의 믿음을 가진 순교자로 그가 변화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교회가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확신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에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아니면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이니까요? 아니면 좋은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결코 포기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여전히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교회를 꿈꾸신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친히 교회가 되셨다라고 말씀해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할렐루야. 주님 자신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몸이 되신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또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는지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를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변화되어진 성도라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 믿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이 회심을 경험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성도라 칭함받은 자들이 되셨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각 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여러분이 생활하는 삶의 환경,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소원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소원하며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이 보실 때 교회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믿음의 실패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될 때가 있어요. 난 왜 그럴까? 안 되는 건가? 예수 믿고 난 후에 일어나는 이 변화,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때로는 연약한 우리 자신을 보면서 한탄할 때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그 연약한 베드로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선언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 여름쯤인 것 같아요. 주일 예배 어느 한부 예배에서 한 분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분의 세례가 저에게 큰 감동이 되었던 것은 이분은 소망 없이 살던 노숙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분들을 주목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들. 그분이 성도들 앞에 서서 세례 간증을 하셨습니다. 가정도 있고요, 그리고 식당을 경영하던 분이셨어요. 재정적인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서 그만 이 가게가 다 파산하게 됩니다. 아내와 이혼을 했어요. 딸들과도 인연을 끊고 지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노숙을 하면서 지내신 거예요. 낮이고 밤이고 술을 마시며 지냅니다. 아무도 그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이 없어요. 다 실패한 인생이라고 했어요. 심지어 자기 자신도 아무런 삶의 희망과 가능성을 찾아볼 수 없어요. 자포자기하면서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실패한 인생, 모두가 다 포기한 인생이라고 했지만 심지어 자기조차도 어떻게 다시 회생할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했지만 딱 한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그에게 찾아오신 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고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음의 즐거움을 얻습니다. 전에는 무료 급식소에서 도시락을 많이 받아 먹었는데 지금은 노숙자들 무료 급식을 나눠주는 일을 섬기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주고 싶은 마음이 들고 베풀고 나눠주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제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항상 기도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드니 행복이 더해갑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과 같은 많은 성도들 앞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실패한 인생에서 다시 살아나고 거듭난 인생이 된 것을 간증하고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교회를 여전히 소망하고 계시다라는 것, 저는 우리 선한 목자 교회를 보면서 날마다 매주마다 그것이 믿어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그 증거예요. 여러분이 앉아서 들으시는 이 예배당은 정말 캄캄한 동굴이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어떤 가능성을 찾아볼 수 없는, 너무나 차갑고 칠흑같이 어둠만 가득한 동굴. 그런데 여러분, 이곳을 주님이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습니까? 선교 완성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기도에 쳐서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처소로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후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매주마다 이 자리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았습니다, 그런 고백과 간증이 날마다 이 제단에서 고백되어져요. 저는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죽은 나사로가 나 살았어요 그러면서 동굴을 뛰쳐나오는 그런 모습을 날마다 보는 것 같아요. 선한 목자 교회는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에요. 제가 어느 누구에든지 자신 있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믿음을 준 교회입니다. 저는 이제 16년 동안의 선한 목자 교회 사역을 오늘부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광주 우리들 교회 담임자로 부임하게 되었어요. 3번 국도 갈마터널을 지나서 오른쪽에 작고 아담한 교회가 보입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건축 기간이 있었어요. 3년이라는 긴 건축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완공이 되자 코로나가 시작돼요. 건축 기간 3년, 그리고 코로나 3년. 너무나 교회적으로는 큰 기도의 제목들,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교회에 가서 보니까 너무 귀한 것이 참 소수지만 그 교회에 남겨진 성도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 정말 그 소수의 성도들, 눈물을 뿌리며 헌신하며 기도한 그 성도들, 반석과 같은 성도들이 그 교회에 남아있는 것을 보고 제가 큰 마음의 감동을 받았어요. 오늘 부임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성도들이 생각이 났어요. 아, 그 성도들이 반석과 같은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리라. 그것이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선한 목자 교회를 생각할 때 말로 다할 수 없는 감사가 제 안에 있습니다. 무슨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16년 전에 유기성 목사님 만나 뵙고 그저 목사님이 지금까지 목회해 오시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흉내내고 그저 따라했어요. 그런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예수 믿고 받은 진짜 축복, 예수 믿으면 정말 행복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의 믿음과 은혜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돈으로 치를 수 없고 그 어떤 값으로도 매길 수 없는 그런 은혜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마 온라인으로 예배를 지금 드리시거나 이 말씀을, 이 설교 영상을 아마 나중에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유기성 목사님, 또 박리부가 사모님, 부족한 저를 잘 목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무한 감사하다는 말씀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아요. 선한 목자교회 사역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가는 길을 배웅해 주시는 우리 김다희 목사님, 또 유영아 사모님, 따뜻한 사랑과 기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4부 예배에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저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시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우신 것인지 여러분을 통해서 깨닫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을, 이 은혜를 깊은 감사로 다 표현할 것이 없는 것이 지금의 참 저의 너무나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입니다.
기도 중에 우리들 교회로 부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신하고 유기성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거기가 아둘람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가장 깊은 찬양, 가장 깊은 예배, 그 찬양의 부흥을 아둘람굴에서 경험했잖아요.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그 교회가 아둘람굴이라고 생각하시고 목회해 보세요. 그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찾아뵙었습니다. 아, 그랬더니 그 목사님도 똑같이 아둘람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아둘람굴 같은 교회예요. 원통한 자, 상한 자, 환난당한 자가 모여서 되어진 교회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을 주님의 제자로 그렇게 세워지는 일에 그렇게 목사님 힘을 다해 주세요. 그런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두 목사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늘 제 마음에 소망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둘람굴에 모였던 상한 심령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 왕조를 세우는 1등 공신들이 돼요. 하나님 나라 일꾼들이 되잖아요. 그렇구나. 그 그림이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어떤 상한 심령이든지 보내주세요. 어떤 환난을 당한 자들인지 하나님 이곳으로 보내주세요. 이 사람들이 변화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찾으시는 다윗과 같은 한 사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해주세요. 그런 소망과 기도를 가슴에 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주님의 교회, 그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여러분 세워지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광주로 오세요. 여러분, 그 소식 들으셨어요? 광주에 지금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대요. 여러분 모두를 다 초청하고 싶습니다. 오셔서 예배 드려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꿈꾸며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찬을 받기 전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찬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다라는 놀라운 분명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찬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내가 나의 몸된 교회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믿음의 실패, 믿음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돼요, 안 돼. 실패인 것 같아요. 오늘 믿음의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의 성찬을 받으시면서 기억하세요. 주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 주님은 나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거예요.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로는, 주님, 제가 어디서나 언제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담대하게 믿음을 고백하는 하나님, 정말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가, 우리 선한 목자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이 땅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